강현진입니다. 애완용기예요? 형은 강도님이에요? 이게 뭐예요? 핸드폰이에요? 거칠래요? 거칠래요? 어, 말도 안 돼! 거... 응? 뭐예요? 어, 뭐 저렇게? 뭐 집어넣어? 멜로디오는가 저게? 저거 왜 집어넣어? 그거 왜 다 넣는... 나 감독님한테 왜 다 넣는 거야? 나? 아니, 악기를 집어넣는다는 건 하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넣는 건데. 어, 저 기타까지? 아니, 악기는 거 왜 거기다 다 집어넣어? 하드리까지? 아, 이삿짐 나는 거였구나. 카메라가 좋아. 카메라가 좋아? 아, 이런 걸 찍어볼까? 응? 이거 빼로 아빠한테 찍어. 카메라를 엄청 좋아해요, 우리 하우가. 우리 하우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이거 뭐야? 여기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 하는. 우와. 어머. 우와. 야. 아, 흡족해 지금. 아, 찍어볼게. 아, 뭐 찍어볼 거야? 저렇게 큰 카메라까지요? 야, 여기 네 거 다 넣어놓고 뭐 하는 거야? 집 뺏으려고 그러지 나 집을. 여기 나가세요. 어, 우리 감독님 최초로 쫓겨나는 감독님인데 지금? 아, 지금. 아, 카메라 놓고 나가고? 아빠는 여기 봐. 나는 여기. 너 감독님 일자리까지 노리는 거야 지금? 카메라. 지금 연출까지 하는 거야. 봐봐. 감독님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봐봐. 감독님 지금 외롭잖아. 미안해요. 아유, 이 어깨가 다 그렇지 뭐. 알아줬으니까 됐대. 그럼 나 크면 아빠 집에서 쫓아내겠다. 뭐라고? 어? 어, 찍어줄까? 하우 같이 볼 거야? 카메라에서 보인다. 카메라가 보이네. 그냥 항상 저 박감독님을 가장 먼저 찾죠. 얘 누구 집이야? 누구 집이지? 얘 누구 집이야? 누구 집이지? 누구야? 왕현진. 황현진. 와. 어머나, 그때 이름 물어봤잖아요.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. 강현진 감독님까지 했지. 어디로 가? 감독님들 위치를 다 알아요? 어머. 거기잖아. 여기 앉았죠. 강현진 감독님? 응. 어디 앉았어? 여기 앉았어. 아니야, 여기는 박 감독님. 아니, 그때 앉았어. 여긴 나가세요. 어, 맞아. 아, 구석에. 아. 감독님을 워낙 좋아하네요. 머리 잘랐다. 하우 따라서 이발했어. 너 감독님들만 오시면 아빠 찬밥 신세잖아. 맞아 맞아. 그리고 여기는? 저는 황현진. 황현진 감독님? 황현진 감독님? 도와줘 한 번. 응? 황현진한테 도와줘. 차린 감독님. 냠냠 한번 물어봐봐. 도와줘. 냠냠 크게. 강현진 도와줘. 냠냠 도와줘. 오, 신기해. 도와줄까? 이거. 한 도와줘? 응, 한번 잡아봐. 아니 왜 저기 세시한? 아니 감독님 촬영 안 해요? 한번 만져봐봐. 아니 히어로 아니었어요? 만져봐봐. 뭐 삼촌 못 만져. 삼촌도 못 만져. 삼촌도 못 만져. 삼촌 뭐 무서워해? 징그러워. 징그럽대. 징그러워. 왔어, 아빠 왔어. 아이고, 드디어 아빠들 왔어요. 다행이다. 왠지? 왜, 뭐하고 있어? 오! 무서워. 감독님 왜 거기 계세요? 감독님?
아, 왜? 아, 무서웠어. 네, 괜찮아. 가봐.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. 무서운 거 아니야. 가봐. 무서웠어. 괜찮아? 야, 아니, 진짜... 황현진 감독님은 민망하죠. 그렇죠. 나이를 그냥 뛰어넘는 하와이 백수. 아, 전 국민이 황현진이라고 불러요. 하와가 필요한 순간 나타나긴 하는데 딱히 딱히 도움 안 돼요. 딱히 이분도 도움 안 돼요. 요즘 이거 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저는 고루고루 넣어주세요. 황현진 거. 황현진 감독님은 뭐 넣어줄까? 파. 파? 파? 파 넣자고 여기다가? 응. 파 넣자고? 응. 피자에? 너. 에? 네? 진짜 눈다 그러면? 뭐 좋아해요? 네, 좋아합니다. 난 일단 시킨 대로 합니다. 아, 파 괜찮을까 모르겠네. 파? 파 피자? 파, 파 어떻게 이 정도면 돼? 이건 그냥 파 빈대떡인데? 어떻게? 빈대떡이야. 아빠가 피자 만들어 올게. 어야, 우와. 피자 먹자. 직접 배달까지. 잘 먹습니다. 고등어예요. 아이고, 박 감독님한테 꽃까지. 오늘의 하이라이트 황현진 감독님의 파피자. 파피자 파전이에요? 피자예요? 아, 잘 먹을게. 힘 될 것 같아. 무슨 소리야? 출근 소리. 아, 황현진 파 먹는 소리. 아, 아, 소리. 황현진 지금 파 한 거예요? 파스타 먹듯이. 오. 맛있어. 선생님 디너쇼 디너쇼 기다리신다. 맛있게 드세요, 언니. 맛있게 드세요. 아, 연주 잘했어. 아니, 근데 파를 어떻게 저렇게 먹지?